Thank you.아니야. 아니야. 가볼게. If you don't want to commit yourself with the oral response. 자,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Commit A with B. 요거 쓰거지. Commit A with B 하면은 A를 B에 관련 짓다 또는 관련시키다 이런 의미야. 자, 너가 너 스스로를 oral response에 관련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인데, 일단 oral response라는 거는 말로 하는 반응이라는 얘기가 쉽게 하고, 너희들 누가 질문을 했는데 굳이 말로 대꾸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얘기야. 자, 굳이 말로 대꾸하고 싶지 않다면 You can use.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lence. 중요한 단어 여기서. 침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뭐뭐 하기 위해서. Mask your own opinion or emotion. 여기서 mask는 당연히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겠지?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침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성원이를 막 놀렸어. 성훈이, 적당해. 창렬아, 적당해. 막 이러다 진짜 막 화났어, 삐졌어. 창렬, 뭐야, 성훈아. 화났어? 화났지? 근데 솔직히 대꾸하기 귀찮잖아. 아이씨,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은, 그 침묵이 너희들의 감정을 숨겨주고 의견을 숨겨준다는 얘기야. 그래도 사랑대방은 느끼지. 이제 빡쳤구나, 이런 거. 자, with practice. 연습과 함께, 자, 연습을 통해서, you can gain attention. 당신은 gain attention 하니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대. 뭐 함으로써? 침묵함으로써. 근데 어떻게 침묵을 하냐? By long pause. 오랫동안 멈추는 거지. Before you respond. 당신이 대답하기 전. 야, 윤서, 이거 알겠어? 근데, 잠깐 가만히 있어. 그럼 모든 사람이, 대답이 없어. 윤수하게 집중하겠지? 그런 식으로 집중을 얻을 수도 있대. 자, 그러한 집중이라는 것은 one that builds suspense. 자, 바로 어떠한 것이냐? build, 만들어주는 것인데, suspense 하니까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대꾸하지 않고 약간의 텀을 둠으로써 긴장감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두 더해줄 수 있냐? Wait to what follow. 다음에 나오는 것. 즉 이어지는 말에 무게를 더해줄 수가 있대. 또는 You can avoid attention with silence. 당신은 침묵함으로써 해갖고 관심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You've moved on mentally. 네들이 정신적으로 무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야, 성훈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도 역시나 관심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일런스의 침묵은 캔또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번엔 또 모두 만들어줄 수 있느냐? 친밀감도 만들어줄 수 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침묵함으로써 하고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지금 죄다 나. 관심을 얻을 수도 있고 관심을 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친밀감도 만들어낼 수 있다네. 자, only when 오직 뭐뭐 할때 people don't know each other well. 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때도 are they uncomfortable? 요거는 지금 좀 문법적으로 봐야겠네. 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부분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are, 그 다음에 they 주어. 먼저 그냥 생각 없이 나갔는데, 여기 only에 지금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자. 요 only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준 부정어라 갖고 부정어의 도치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only가 물론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부정어처럼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도치가 일어나. 뭐의 도치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야. They are이 아니라 are they 순으로 나왔다는 게 포인트야.
사실상 부정어처럼 사용한다라고 이 언니를 준부정어처럼 보는 거지.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특징이나 같은 성질의 도치를 일으키기 때문이야. 자, 사람들이 잘 서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are uncomfortable. 당연히 어떻겠니? 불편하겠지? With silence. 침묵으로 인해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주랑 선생님이랑 친하지 않아. 근데 둘이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 얼굴은 아는데 친하지 않아. 그랬을 때 그 정막. 그거 얼마나 불편해. 진짜 뭐지? 그 엘리베이터 뜯어내고 씨야. 내리고 싶지. 씨. 이럴 거란 말이지. 뭐 사이에서? There, change 사이에서. 아, exchange 하면 당연히 교환이라는 의미 있지만 얘가 또 대화라는 의미 있어.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침묵이 불편할 겁니다. 자, people, 사람인데 feel intimate with each other.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이냐? feel, 느끼는 사람들인데 intimate를 느끼는 사람들은 intimate 무슨 의미였지? 그렇지. 형용사로 쓰이면은 친밀한. 왜냐면 요 feel 다음에는 형용사 형태로 직접보어 나와야 되니까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understand silence. 그 침묵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상대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As 뭐뭐처럼 뭐처럼 생각의 커뮤니케이션 교감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도 생각이 교감되는 것처럼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comfortable silence 이러한 편안한 침묵은 give you time 당신에게 시간을 주는데 어떠한 시간을 주느냐 reflect on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뭐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has been said 말했던 것 그러니까 기존에 말했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시간을 주느냐? 병렬구조로 계속 나오네.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릴 시간을 주고 To change the subject. 대화의 주제를 바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To create psychological distance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to get ready to move on mentally 정신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시간을 줍니다. 결론 이러한 침묵은 매우 삐리리한 conversation을 줄입니다.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그러면 침묵이란 어떠한 의사소통 도구인가? 1번부터 5번까지 차지를 지금까지 뭐 침묵에 대한 장점들이 쫙 열거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도구가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지. 이거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 다재다능한. 다재다능한. 자, 그러면 우리 중요 부분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원트 다음에 투 부정사 목적어 괜찮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 지칭하고 있으니까 목적어 제기대명사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숨기다라는 표현 괜찮죠? 감정이나 의견을 숨기기 위해서 침묵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빌드 S 붙어 있는 거 원과 수일치되는 부분이고 애드도 역시나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거니까 괜찮고. 자,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바로 동사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요 what이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얘기니까 요것도 역시나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친밀감에 관한 얘기로 나오니까 요 친밀감이라는 단어 빈칸 추론 역시나 괜찮겠지? 주어 동사가 도치되고 있다라는 문법적인 특징도 나쁘지 않을 테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주격보호다 보니까 형용사 형태로 나왔다는 것도 가져갈 수 있어야겠네. 그 다음에 필이 동사원형 나왔다는 거 선행사가 people 복수주어기 때문에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understand도 동사원형이 나왔다는 거 people과 수일치되는 부분 그다음 뭐 나머지는 다 열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열거되어 있는 이 투부정사들도
물을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죠.